안녕하세요. 저희는 공주 봉황중학교 1학년 강호성 하늘입니다. 효연아, 너 어제 바둑 경기 봤어? 이번엔 한국이 중국을 대국 3판 전부 이겼어. 아 맞아, 나도 그 바둑 경기 봤어. 마지막에 우리나라 프로 기사가 17,15에 딱 든 수가 진짜 신한수였어. 17,15? 그게 뭐야? 먹는 건가? 호성아, 그거 먹는 거 아니고 수나 문자의 순서를 정하여 짝을 지어 나타낸 쌍인 순서쌍이잖아. 아 맞아 맞아, 순서쌍이 그거였지. 아 그래, 순서쌍을 이용해서 좌표평면 위에 좌표의 위치도 나타냈었잖아. 근데 좌표평면은 뭐지? 내가 말해놓고도 모르겠네. 아 그럼 내가 좌표평면에 대해 알려줄게. 자, 내가 그럼 이것으로 좌표평면이 뭔지 알려주지. 자, 먼저 우리는 이 가운데 있는 점을 원점이라고 해. 원점이라고 하고, 그리고 이 두 수직선이 원점에서 서로 수직으로 만날 때 가로를 X축, 세로를 Y축이라고 해. 그리고 이 X축, Y축을 통틀어 좌표축이라고 하지. 그럼 이 좌표축 방향에도 부호가 과연 있을까? 아, 있어. 그래서 여기와 여기는 플러스, 여기와 여기는 마이너스야. 그리고 이 좌표축을 통해서 생기는 이 네 부분을 우리는 사분면이라고 불러. 그래서 각각 이제 여기는 제1사분면 플러스 플러스, 여기는 제2사분면 마이너스 플러스, 여기는 제3사분면 마이너스 마이너스, 그리고 여기는 제4사분면 플러스 마이너스야. 그리고 이 좌표축 위의 점은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아.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정해져 있는 평면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? 좌표평면! 맞아! 우리는 이것을 바로 좌표평면이라고 불러. 아 이게 좌표평면이구나. 아 그리고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. 바로 내가 좌표평면 위에 좌표를 나타내는 법을 까먹지 않았다는 사실. 와, 나 마침 까먹었는데 알려줘. 알았어. 먼저 좌표평면 위에 좌표를 나타낼 때는 X축에 내린 수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인 X좌표, Y축에 내린 수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인 Y좌표를 이용해서 나타내. 예를 들어 여기 이 점 B의 X좌표가 2, Y좌표가 1이라고 한다면 이 점 B의 좌표는 수소쌍 2,1이 되는 거야. 그리고 이를 기호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. 오 맞아 맞아, 특히 이 원점의 좌표는 0,0이야. 그나저나 우리 이번 주 3교시 수학 시간에 좌표 평면 관련 시험이 있는데 우리 둘은 100점 맞을 수 있겠다. 예! 2020년에는 수학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저희와 함께 용기 내서 힘내서 공부합시다. 감사합니다. 선생님 됐어요.